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최악의 소개팅 유형 1위는? 소개팅을 할 때 어떤 유형들이 최악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5위, 계산할 때가 되자 계산은 나 몰라라 하는 상대. 4위, 급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는 상대.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거죠, 거의? 그쵸? 아, 너무해. 도망간 거. 너무해. 핑계 대고. 갑자기 막 통화하는 척 하면서, 너무해. 3위, 배운 척, 잘난 척 하는 상대. 재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평소에도 별로 그런데 그쵸. 소개팅 자리에서 그러면 바로 아웃이지 않을까요? 사회생활 할 때나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뭐 좀 잘난 척을 하면은 좀 재수 없긴 한데 이렇게 좀 만남을 위한 자리에서 그러면은 더 그럴 것 같아요. 2위, 도독, 시크, 까칠한 상대.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쵸. 맞아. 뭐 누구의 소개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쵸. 좀 약간 거만하게 도도하고 시크하면은 좀 그럴 것 같다. 맞아. 1위! 단답으로 일관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대. 답답할 것 같다. 아니요. 네. 나는 질문을 뭐 이렇게 한 두 줄, 세 줄 했는데 그러니까. 네?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싫을 것 같아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러다가 자리를 뜨겠죠? 그쵸. 그렇지. 주변에서 소개팅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개팅을 할 때 나도 이런 유형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상대가 만약에 이런 유형이다 그러면은 바로 믿고 걸렀으면 좋겠네요. 앞서 나온 다섯 가지 유형 조심하시고 혹시나 또 내가 그런 유형이 아닌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도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